완전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약간 술 드시는 사람이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제 거 제일 크지 않아요? 저는 뭐 같아요? 어, 감치가 있는데? 어, 맞아, 보였어. 아, 햄버거, 햄버거다, 햄버거. 흑돼지 햄버거랑 딱새우 그린 햄버거예요. 고사리 육개장.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제 가세요. 아니, 오늘 일단 뭐 어땠는지 한번 한 명씩 걸어가면서 말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럴까요? 이런이 엄청 힘들었다 그랬으니까 아, 일단 한번 썰을 스토리를. 고된 썰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땠어요? 자, 일단 그모름 도착하자마자 이게 아무리 이렇게 제주도가 좀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은 비가 막 오고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 날씨가. 네. 비 맞고서라도 그냥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원래 하풀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탐방로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풍력단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가까이서 본 건 아니었고 조금 멀리서 아예 그 풍력단지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스팟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필카로 사진 찍기에 아주 이렇게 또 힙한 감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어가지고 너무 멋있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탐라에 이제 풍력발전단지로 갔었는데 아니 점점 마을로 가는 거예요. 아, 풍력발전단지는 좀 따로 그쵸? 약간 외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멀리서부터 막 이렇게 발전기가 보이는데 마을을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서 행복으로 사. 주변에 뭐가 많았어요. 뭐가 많아서 도심이야, 도심. 도심의 냄새가 나는. 그래서 일단 발전기가 어느 정도 보일 때쯤에 근처 마을에 내려서 돌담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참을 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가까워 보였던 게 사실은 정말 멀린 바다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래도 마을을 돌담을 따라서 지나가면 마을 바로 앞에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 앞에 발전기가 서 있어요. 근데 저도 그 해수욕장을 갔었거든요. 네. 월정리 해수욕장을 갔어요. 근데 저도 딱 느꼈던 게 오늘 확실히 바람이 또 안 부니까 천천히 도니까 소리가 좀 덜 한다 생각 들었는데 또 이제 수민 씨가 한 말 들으니까 확실히 뭐 풍력 발전기 옆에가 있어서 뭐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드론 날렸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대박. 이게 진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우와 크다 이렇게 핸드폰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드론으로 찍으니까 멀리서 크게 막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멋있겠다. 진짜 완전 이게 풍력발전소가 가까이서 봤을 때 막 우와 하고 웅장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풍경이랑 같이 이게 조화롭게 맞아, 맞아.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보기에도 되게 예쁘고 맞아. 네,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만들고 맞아 맞아 진짜로 어머 되게 교과서 같은 말씀 하시네. 아유 2일차인데 컨디션들이 괜찮은데요? 저희는 좋은데 날씨가 색깔이 저희 옷 색깔이랑 같아요. 역시 제주 날씨는 알 수가 없어. 정답을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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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데요? 어, 진짜요? 어. 뭐지? 종이가 아닌가? 오늘은? 뭐지?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풍력메이트 공동 미션. 풍력메이트 모두가 한 팀이 되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에서 세 가지 아이템을 모두 사용하여 바람 감성문을 완성하세요. 드디어 세 개 다 들고 같이 이동하는 건가 보네요. 좋아, 좋아. 바람 감성문 출발! 만났네. 레버. 잘 모르는데. 그쵸?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제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카페나 이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는 원래 카페 공간이 없었고 그냥 목장이 그냥 광활한 목장 지대였는데 네.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아, 이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기 전에 근데 풍력발전단지에 가면 정말 소음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시끄러워서 네, 맞아. 우리 소리가 더 시끄러워. 소리가 훨씬 커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돌고 있는데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려요. 생각보다 이게 소음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바람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오, 심장이 표현이네요. 바람이 어디 있을까? 바람이 보이잖아요. 돌아가잖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거지. 아까 들어오니까 가시리라는 게 저는 뭐 가세요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런 뜻이 아닌가 봐요. 예, 가시리는 더할까 때시에서 시간이 더해지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힐링의 시간이 더해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여기 카페에 오신 분들이 밖에 보면 저 풍차가 오히려 더 이국적인 생각을 들게 하고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내 눈에 바람이 보이는 거. 맞아요. 여기서 또 지내시면서 또 현지인으로서 또 좋은 점 그런 게 있을까요? 보시면 되는데 저 풍력 밑에서 소랑 막 말이 막 뛰어다녀요. 오면서 맞아요. 말이 엉덩이네요. 소랑 말이 말 밑에서 막 다니고.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하고 진짜 맛있는 음식도 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 이제 또 사진 찍으러 이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어디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이 스팟대 중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1번으로 하는 게 저기 바람정원에서 풍차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풍차가 크니까 얼굴이 작게 보여요. 좋아. 풍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을에도 소득이 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한테 이국적 아름다움을 주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한테는 전기를 주고. 좋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고민했었던 뭐 소음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현지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풍경 무대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저희가 둘러보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소 스팟도 딱 우리가 맞아. 찍을 바람 감상문에 찍어주셨어요. 그런 스팟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가시리 찍으러 가시리!